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주인이 지금 당장 출근하세요 하고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휴식하는 날,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라도 주인이 오라고 하면은 너무나 급하게 뛰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이 따로 없어요. 주인의 전화가 천재지변입니다. 제일 긴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직장 상사의 말을 그리고 주인의 말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고용하는 고용인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그 고용주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나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인 우리의 직장 상사도 영원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4절 말씀해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우리를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로 인하여 우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인 이후의 어떤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죽인 후에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굉장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헝가리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헝가리 거기 다뉴브 강이라고 아주 도시에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이 다뉴브 강은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이 강을 소재로 작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다뉴브 강을 이제 배를 타고 야경을 보는데 거기가 완전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그 강에서 조그만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즐기려다가 이제 정박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차에 지나가던 커다란 배가 완전히 박아가지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조그만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한국 여행객들이 거의 다 침몰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못 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3대가 같이 탄 사람도 있고요. 참 우리가 이런 사고를 들으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불안합니다.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배를 탈 때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아비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죠. 저는 이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은 정말 앞으로 살 일이 많아서 나의 인생을 창대하게 생각하고 참 많은 것을 꿈꾸지만 그것이 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3호, 204호 이렇게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 옛날에 이전 화장실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 화장실을 전부 다 드러내고 이제 새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위에 천정을 이렇게 뜯어내고 나니까요, 화장실 천정에 뭐가 지나갔냐면은 큰 배관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천정 위로 이렇게 큰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에 뭐가 지나가죠? 위층에서 사용한 화장실 오물이 그 배관을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 판넬을 뜯어놓고 그 배관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금방이라도 그 배관에서 윗집 사람이 본 그 오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런데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거기 배관 앞에 판넬을 하나, 이쁜 판넬을 탁 대고 완전히 화장실을 이쁘게 장식을 하고 나니까, 어머, 거기서 밥도 먹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뭐 도시락 가지고 앉아서 먹어도 뭐.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자, 그 화장실 판넬 하나 했지만 위로 지나가는 배관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가려버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은 정말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보이는 주인이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자라 믿는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이 대립을 하면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십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고용주가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예,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후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참새 다섯 마리가 어디에 팔린다고요?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이 말은 두 아사리온은 만원, 12,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참새 다섯 마리가. 이것은 굉장히 참새가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값싼 거,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잘것 없는 하나의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관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육체를 내가 늘 함께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제일 가깝고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는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저도 지난번에 내 눈이 고장이 났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이 이게 왜 그렇지 알 수가 없더라고. 병원에 가서 기계로 눈을 크게 그냥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눈이 어떻게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에 부착이 돼 있고 내가 늘 사용하는 내 눈인데 어떻게 고장이 났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조차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기다리고 진단을 기다리고 조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내 신체인데, 내 육체인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육체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 가서 진찰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약 먹고 단지 주님 앞에 기도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눈을 고장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고장나지 않았으면 이전처럼 청년인 줄 알고 그런 생활로 계속 앞으로 가면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 버릴 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조심해라. 육체를 아껴라. 너무 험하게 다루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요즘은 조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시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외식.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믿는 척하는 위선된 종교인이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굉장히 꾸짖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요?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들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럼 진실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많이 얻을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해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없을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갓난 아기가 돼서 갓난 아기는 하나님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그거 주님께서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 갓난 아기의 신앙이 어찌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죠. 그럼 자 누가 보여야 됩니까?
대상이 보여야 되죠.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병들었잖아요. 장애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기가 딴 아이들처럼 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상이 아니거나 혹은 가짜로 믿는 거거나. 그죠? 진심으로 믿으면 이 마음의 신앙이 성장하죠. 자,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세신자들이 여기 와서 자기 소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 많아가지고 왔는데 애인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아우, 솔직하게. 그래도 무죄죠.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청년들은 그래요. 뭐 좋은 배필을 만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야, 대강교회, 아, 참, 우리 한중사랑교회 갔더니 이쁜 아가씨들 많더라, 멋있는 남자들 많더라, 우리 짝을 한번 골라볼까 해서 오는 것도 무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기만 초점을 맞추면 어때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거나 병들었거나.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진심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진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 아직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러네요. 용서해 주시고 믿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 앞에 이해하시죠? 도와주시겠죠? 예, 그것이 당장 생기긴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이 믿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신앙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얻을 것이 없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일확천금을 얻을 것이 없는가?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그런 기대만 잔뜩 하고 있는데 세월이 가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침 옆에서, 야, 여기는 교회가 형편없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교회로 가자 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자되가 안 되건 주님의 주권에 있고 그것은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신앙한다는 것은 부자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가족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지켜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보살핌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뭐 재산 줄 거 없다고 당장 의를 끊자고 부자가 나오면 어때요? 아들이 그러면 어때요? 변망득하잖아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관계예요. 그러나 부모는 가진 게 있으면 자식들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가짜 신앙이다.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이단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진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끌려가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을, 자,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학교에서 학교 돈을 횡령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주 계속 그냥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빼갔어요.
장부를 조작해서 그것이 아주 몇 억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다가 어쩌다 그 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나서 누구누구 학교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공금을 얼마를 횡령했다고 이제 검찰에 송치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드러나면 어때요? 자기 얼굴이 까맣게 되잖아요.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모르면 죄가 아니라 사람이 알면 그것이 죄가 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요즘 방송을 보시면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도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죠. 이 세상에 숨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앙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이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속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러죠. 제가 이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인이 안 놔줘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주인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그 안 놔주는 주인을 선택한 것이 누굽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죠? 돈이 더 귀한 거죠. 그때는 주인이 안 놔줘서 내가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돈을 더 좋아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하라.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렇게 있다면 남자분들 술 굉장히 늦게 먹고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바가지를 긁어요. 왜 그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늦게 오시냐고 이러면은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라고. 친구가 하도 권해가지고 먹었다고. 이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결국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술자리가 싫으면 적어도 안 가요. 근데 그 자리가 좋은데 마누라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그걸 면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싫은지 아니? 이러면서 좋아서 여태까지 있어놓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네요. 누가복음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화형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중사랑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중국 가서는 너 한중사랑교회 다녔지? 이러면 내가 놀러 갔지 뭐 신앙했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면 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시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정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화형에 처한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지 어찌 로마 황제가 신이냐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잡아서 화형에 차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는가?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짧은 시간 자신을 태우고 소멸되는 이 불이 아닌 영원한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라 외치면서 화형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몸은 불에 탈 거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심판의 불이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십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드러내고 당당하게 선전하며 우리 주님을 선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